자, 그다음에 3번 문제는 우리가 시퀀스 저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시퀀스 저 중에서도 아주 쉽게 된 편이죠. 자, 요 지금 논리 회로는 뭐죠? 이거는 AND 회로. 두 신호가 1이 나와야 출력시가 나오는 AND 회로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요? 이거는 OR 회로죠. 두 입력 신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1 나오면 출력이 나오는 그런 논리 회로가 OR 회로고,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부정 회로에서 NOT 회로잖아요. 자, 요 지금 출력, 논리 회로에서 요 출력식 나타내는 거, 뭐 아주 간단하잖아요. 여기서부터 가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A고 얘가 B야. 입력이 A하고 B가 두 입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AND는 두 신호가 마치 고배형 틀에서 출력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AND의 출력은 A AND B. 그래서 A AND B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밑에 요 그림에서 입력 신호가 C가 들어간 거니까 C가 들어가서 NOT니까 NOT는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C에 바가 되는 거죠. 0이 들어가면 1 나오고 1이 들어가면 0 나오는 부정 회로예요. 그러면 요 OR 회로는 두 신호에 뭐요? 어느 하나라도 1 나오면 출력이 1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OR 결합이니까 식을 표현하면 자, 첫 번째 여기 신호가 A and B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OR니까 플러스 교 써주고요. 밑에 입력 신호가 C에 부정이 들어갔잖아요. 결국에는 출력 논리식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3번 문제는 시퀀스 저에서 상당히 단순해진 편이에요. 난이도 낮아요. 그래서 A and B O와 C의 파가 결국엔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는 자, 이거는 어떤 회로만 가지고 C하고 R의 직렬 회로에서 이 R과 C의 직렬 회로가 어떤 작용하느냐? 제어계의 어떤 요소이냐? 자, 제가 이론 시간에 제어 장치의 제어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비례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미분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세 번째가 적분 요소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차 지연 요소. 이 외에도 한 세네 가지 더 있는데, 기본적인 제어 요소는 네 가지가 있어요. 비례 요소는 전달함수 GS가 어떤 작용하는 거예요? 입력이 그대로 출력 그대로 나와서 비례로 작용하는 거죠. 미분 기능, 적분 기능이 없는 신호. 그래서 K가 되는 거고. 미분 요소는 위에 비례 요소에서 미분 기능까지 있는 거니까 K에다가 여기 미분 요소 S를 붙여줘야죠. 그다음에 적분 요소는 적분 기능 있는 거니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에서 적분은 S분의 1이니까 S분의 K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1차 지연 요소는 입력에 비해서 출력이 시간 지체가 1차적으로 늦는 거예요. 1차 지연이니까. 따라서 식은 1 플러스 TS분의 K 형태로 나오는 형태죠. 그러면 우리가 제어 장치의 기본적인 요소는 네 가지인데, 자, 요 지금 요 회로망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가를 갖다가 지금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전달함수 구해보면 요 회로망이 어떤 작용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달함수 구해봐야 돼요. 그러면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입력은 EIS고 EIT라고 하는 시간 요소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EIS가 되는 거고 E0는요 대문자 E0에 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회로망에서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은 출력에 대해 전압분배. 전압분배하는 거니까 C와 R이니까 자, C는 우리가 CS분의 1로 해서 임피던스 요소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출력은 R에 걸리니까 R만 출력으로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해보면, 자, CS분의 1이 보기 좋고 안 좋으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CS 동시에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CS 곱했으니까 1 되는 거고, 여기다가 CS 곱했으면 RCS가 되는 형태고, 여기다가 CS 곱하면 얘가 또 RCS 되는 형태죠. 그러면 제가 지금 저 회로망을 보고 출력에 대해서 전달함수 구해봤잖아요. 그러면 요 보세요 한번. 분자만 쳐다보면 요 분자 요소에 뭐가 있어요? 분자 요소에 RCS가 있잖아요. 여기서 RC를 갖다가 우리가 임의 상수 K로 놓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찾아봤더니
K에다가 S가 곱해진 형태잖아요. 따라서 아, 분자의 동작 특성은 얘는 미분 동작이구나. 미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분모를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를 쳐다보면 형태가 1 플러스 RCS 형태고, 그다음에 1 플러스 여기를 갖다 K로 놨으니까 얘는 다른 상수 T라고 넣어볼까요? 뭐 상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모가 1 플러스 TS 형태니까 1차 지연 요소 분모의 1 플러스 TS 형태잖아요. 따라서 얘는 1차 지연 요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지금 4번에 회로망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전달함수 해 봤더니 분자는 미분 요소요. 분모는 1차 지연 요소니까 최종 정답은 이 회로망은 4번에 미분 요소로 동작하면서 1차 지연 요소 동작함으로 정답은 4번에 1차 지연 미분 요소가 되는 거죠.